HTML과 CSS 그리고 TS. 그래서 HTML, TS, CSS 이 세 가지가 삼총사긴 한데 그 중에 핵심은 TS입니다. 얘 혼자서 사실은 이 두 명의 역할을 다 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이 두 명의 역할을 다 할 때는 얘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앱에서 그렇게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포넌트를 저를 하나 만들었어. 다른 컴포넌트들과 연결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도죠. 우리가 작업하는 곳은 다 애플트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의 파일을 만들게요. about component.ts 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 하나로 얘 혼자서 이제 세 명이 역할을 하게 만들 거예요. 제일 먼저 할 것은 클래스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는 about component.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이름을 잘 보세요. 우리가 파일 이름은 소문자 about component 점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클래스 이름으로 바뀔 때는 클래스 이름을 쓸 때는 대문자로 해주고 가운데 점은 찍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를 다른 컴포넌트에 보낼 거잖아요. 쓰게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export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만 해가지고 이건 그냥 클래스지 앵귤러의 컴포넌트가 아닙니다. 앵귤러의 컴포넌트가 되기 위해서는 at component라고 하는 decorator죠. 나중에 우리 따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decorator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decorator 적어주고 빨갛게 줄이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import from angular core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은 위에서 angular core에서 이 컴포넌트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몇 가지 select 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다 사실 설명을 드립니다. about 쓸데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이것을 얘를 다른 데다 가져가서 쓸 거란 말이에요. 가져갈 때 얘의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있어야지 불러오죠. 얘의 이름이 about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index.html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은 어디 있나요? 인덱스 HTML 들어보니까 mRoot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 mRoot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이냐니까 app component TS의 이름입니다. 얘가 자기 이름은 mRoot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CSS 공부할 때 그 select라고 하는 공부했던 거 있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CSS 할 때도 select를 어떻게 했었나요, 우리가? 뭐 샵 ID, ID는 샵을 붙이거나 클래스는 점을 찍어서 그 이름을 불렀죠. 똑같은 방식으로 컴포넌트의 이름을 정하는 방식이 select에다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template이라고 하는 또 property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다 그냥 h2로 적어줄게요. 그래서 h2 닫고 h2 앞에다가 about page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컴포넌트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뭐 에러 메시지가 떠 있는데 angular component about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뭐라고 떠 있나요? about 컴포넌트가 모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component about component is not included in a module. 모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and 따라서 will not be available inside a template. 템플릿 내부에서 사용되지 않을 수가 사용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consider adding it to a ng module declaration. 이것을 ng module declaration에다가 등록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있으면은 지금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학교에도 여러분 어떻게 돼 있나요? 반에 들어가면 학반에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출석부가 있죠. 그게 이름을 등록해야지 걔가 그 반의 학생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걔가 몇 학년인지 몇 반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몇 학년 몇 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는 등록부가 모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만든 이름이 뭐였죠? about component였죠? 등록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방금 제가 이거 타이핑 하자마자 위에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import about component from about.component d
BTS는 빠졌습니다. 그죠? cannot find the module that about about.component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about이 아니고 그냥 about이죠. 앱 속에 about 폴더가 없잖아요. 없는데 이따 없던데 아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다른 작업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얘가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는 그런 오류 메시지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출석부예요. 엔지 모듈은 한마디로 출석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컴포넌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이름도 있고 그죠? 이름도 있고 왜? 이름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가져가서 쓸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죠. ng 서버 라이브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ng 서버를 돌리게 되면 브라우저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또 이 내용도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있으면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우리가 만든 이 MyAngular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브라우저에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한 1분 정도? 그 사이에 좀 다른 걸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컴포넌트를 어딘가에 집어넣어야겠죠. 어디에 집어넣을지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보면은 빌딩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앱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앱을 웹팩이라고 하는 녀석이 예쁘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웹팩 compiled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 녀석이 하는 말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뚝딱거려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실제 상품으로 만든다, 상품으로 포장해서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올라와서 보시면 어디쯤에 있나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나요? 안 보이네. 결국 제가 찾아야겠습니다. local 그러니까 myangular 해서 조금 전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만든 거예요. 뭔가 좀 그럴듯하죠. 그죠?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어떤 앵귤러 앱을 만들든 간에 이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우리가 빌드한 건데 이걸 좀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디 있나요? 지금 보여주는 이 화면이 여기 이 화면에서 넣은 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다 지워버리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이름을 붙인 녀석이 하나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죠? about이 있었죠. about. 그죠? 만들었습니다. 다른 건 넣지 않고 그냥 about만 넣은 거예요. 어디다 넣느냐니까 app component html이라는 곳에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ng app 모듈에 가서 about이라는 애를 찾아가지고 여기 있네. 얘의 위치가 여기 있구나.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 삼총사 얘한테 가서 너네 삼총사 어딨어? TS, HTML, CSS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삼총사 없고 나 혼자서 다 하고 있어 해서 템플릿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H2의 About Page라고 적어놨잖아요. 자기 혼자 다 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라도 다 해라 해서 About Page라는 글자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개괄적으로 뭔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것이 컴포넌트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제 컴포넌트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거죠. 실제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구성이 형태 외면만 좀 복잡할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복잡한 어플리케이션도 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반복해서 진행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씩 살을 덧붙여 나간 것이 앵귤러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이 답니다. 그런데 이 빨간 녀석이 지금 안 사라지고 있는데 되게 짜증나네요. 제가 왜 안 없어지는지 이따가 제가 살펴보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